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떠오르는 예능 캐릭터 아십니까? 긍정과 희망의 아이콘 우아한 팩폭러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철벤 스페셜 제목을 퀴즈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본체인지 자, 네 그렇습니다. 손을 가려주시고 자 맞춰주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2번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아실 것 같은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한 줄 분석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일지 2번일지 정답 맞힌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봤습니다. 네 황수경입니다. 성대모사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황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야 이렇게 정말 그 청취율 높은 최고의 프로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언감생심 정말. 언감생심 정말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 좋은 프로그램을.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 또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철 씨랑 같이 방송할 네.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네, 잘 네,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강설희 님이 네. 황수경 아나운서를 SBS 라디오에 보다니요. 아침부터 네. 너무 이쁘십니다. 네, 저도 SBS 라디오 첫 출연이고요. 첫 출연이죠? 네, 네. 이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거는 과찬이신 것 같고 아니 근데 진짜 네. 못생겼어요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솔직히 못생겼어요는 안 들어봤지만 이상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마이클 잭슨을 닮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표현들은 너무 많은데 아침부터 또 저 스스로도 상처가 될까봐 좀 자제하려고요. 본인은 안 웃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는 라디오를 켜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 그래요. 이은두 씨 문자를 한번 황승경 씨 톤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상에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아름다우세요. 완전 감동이다. 네, 여기 또 칭찬이 이렇게 따뜻한 프로군요. 네. 나오길 잘했다. 욕은 다 뺐어요. 아 욕은. 아니 라디오는 사전으로 걸으시나요? 그럼요. 아니 라디오는 예전에 뭐 잠깐 해보셔 아시다시피 네. 싫어하는 사람이 듣는 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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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일색일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짧은 성대모사 퀴즈를 이제 드렸는데 네. 자 정답은 자 1번 진짜 황수경이었죠.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네 혹시 네. 이거 좀 더 김영철 씨 버전으로 좀 오버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영철 씨 버전으로 네.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괜찮죠. 괜찮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난 들을 때마다 이상한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보다 낫다. 아니 강호동 씨도 네. 얼마 전에 뭐 거기 나가셨지만 계약 네, 나가셨잖아요. 네, 네, 네. 강호동 씨도 제가 흉내만 내면 너무 똑같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네 잘 봤습니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이거 너무 정제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원래 이제 네. 원본인데 네. 하도 흉내낸 사람들이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끔 네 잘 봤어 어떻게 하죠? 네 잘 봤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예. 이제 다들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이게 갈수록 세지고 강해져서 이게 본 제 톤이 존재감을 잃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세요. 본인도 미치죠. 네네. 자 이제 그 철가루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 줄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158번님이 네. 자 목소리가 다나 청초하셔서 말하는 멘트 광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멋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또 정답 문자 네. 보내주신 분들 네. 그리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이제 쭉 볼게요. 김정원님이 네. 이거 정말 퀴즈 맞아요? 크크크 1번이요. 그죠. 너무 그거... 난이도가 낮은 퀴즈였죠. 그랬나요? 네. 6462번님은? 네. 자, 정답은 1번. 2번은 이승엽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네. 이승엽 씨가 또 있었네요. 제가 다 섞여가지고. 있었고, 조금 더 발전하면 또 신문선 씨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이에요. 네. 이준희 님이? 네.
1번이죠. 2번은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오, 예리한 분석. 꼭, 맞아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네, 네. 자, 그다음은 정답은 1번이죠. 목소리의 품격이 다르달까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6031번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께는요. 액상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콜라겐 중요하죠. 아, 네. 아,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는 편이에요? 항상. 리액션? 어. 방송인의 그 기본은 리액션이죠. 그렇죠. 아니, 네. 보통 제가 라디오 6, 7년 하면서 네. 정답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 액상 콜라겐 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네, 네 콜라겐 중요하죠 하는 리액션이 처음이었어요. 제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콜라겐 중요하죠. 아니 김선영님이 네. 수경님 하이라이트 윤두준 씨도 따라하잖아요. 네. 그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철업디 김영철 대 윤두준. 하나 둘 셋. 김영철. 그렇습니다. 네. 원픽입니다. 그렇죠. 원픽이죠. 아, 윤두준 씨 하는 거 들어보긴 하셨어요? 아. 윤두준 씨는 이제 무대에서 자주 봤으니까 늘 볼 때마다 저한테 좀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누나 죄송해요. 막 이렇게 네. 정하는 거 보셨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일단 특징을 가장 잘 잡아내는 원픽은 역시 영철 씨고 아~ 그리고 어쨌든 이 그 유행어가 확산되는 데 1등 공신은 또 윤두준 씨도 아, 네. 그렇죠. 굉장히 네. 곳곳에 나올 때마다 제 성대모사를 이제 개인기로 하니까. 하시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준 김영철 있다라는 거. 네. 네. 저는 그래도 점수를 만약에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저는 사실 그 조금 그래요. 저는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가 하지만 이게 너무 주변 반응이 폭발적이라 또 그 의견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냥 후하게 95점 드리겠습니다. 95점 고맙습니다. 굿스타트. 아, 굿스타트. 네, 네. 자 근데 우리 철가루 4771번님이 네. 황수경 씨와 철업디 그리고 강수정 씨까지 네. 아연 끝나고 또 모이신 걸로 아는데 네. 진짜 세 분이 만나면 토크가 쉼이 없나요? 황수경 씨는 수다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요. 맞아, 수다 이미지는 아닌데 네. 저희가 셋 모임을 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오디오 물리는 넷 아니고 셋이라서 오물셋. 엄청 물려요. 의외로 물려요. 근데 이제 저랑 강수정 씨가 각각 SNS에 후기를 올렸거든요. 네, 네. SNS 안 하시니까. 네. 제 생각엔 제가 그날 대화 지분이 저 40, 두 분이 각각 30%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 강수정 아나운서가 저는 80, 두 분이 각각 10%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황수경 아나운서의 토크 지분 분석은요? 수정이가 좀 후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90대 5대 5. 저는 거의 리액션한 기억밖에 없어요. 리액션밖에 안 했어. 나는 왜 다들 공평하게 얘기하고 왔다는 기분이지.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아니 그 토크 시간이 짧았잖아요. 네. 영철 씨 어디 간다고 일어나기 전까지 네. 우리가 10시 좀 넘어서 만나서 그래도 우리 3시간 안 반 돌았을걸요? 2시간 넘게. 네, 한 3시간 그러니까 정도. 2시 떠났으니까 네. 11시 만났으니까 네, 3시간 넘게. 네. 아 어쨌든 90대 5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혜 님이 네. 고급스럽고 우아한 황수경 님 뭐든지 척척해낼 것 같은 이미지인데 걱정 인형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오늘 철파임 나눈 것도 걱정 많이 하셨나요? 영철 오빠가 조언해줬는지도 궁금해요. 궁금해. 걱정 인형. 걱정해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좋은 프로 나오는데 이 특별한 프로를 나오는데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어젯밤에는 사실은 영철 씨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문자 보내고 싶은 걸 꾹 참다가 결국은 못 참고 제가 짧은 문자로 보냈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요즘에 제가 짧은 문자 보내기 연습하는 중이거든요. 너무 긴 길어도 문자로. 길어도 돼요. 긴 문자로 캐릭터. 타박을 많이 받아서. 아니 본인 캐릭터 유지하셔야죠. 아 유지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그걸 또 좋아하는데. 조만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편지할게요. 노래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노래를 하고 계신데 떠오르는 예능 캐릭터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아나프리에 갔던 리얼 예능의 네. 토크쇼에 노래 예능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뭐가 지금 제일 어려워요 그중에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예능은 어렵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어려운데 특히 노래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진짜 우리나라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열린음악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수를 봤겠어요.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노래 얘기가 나왔네요. 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예능에서 매력 발산해 주신 컷. 자, 또 걱정하고 원치 계시나요? 않는다. 원치 않아. 원치 않아.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 아, 그럴 순 없죠. 방송이 우선이지. 잠깐 듣고 방송이 할까요? 우선이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무렇지.
파티. 부끄럽네요. 아니 아니요, 노래가 왜 이렇게 우아하죠 이분이 부르면. 아... 이게 김현대 선생님 앞에서 아모르 파티 부르셨던 거였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너무 그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사실 아모르 파티 선곡하고 나서 연습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이제 심사위원이 김현 선생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비밀이에 예, 네. 그래서 진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제가 주저앉았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고 제가 어디다 대고 김현 선생님 앞에서 뭐 그 현장에 쥐구멍은 없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하얗게 질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김수희님이 오늘 아침은 철파임이 아니라 열린음악회 같아요. 철파임이 이렇게 품이 있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품격 방송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아니 그때 저는 또 이런 말씀 들으면은 한 정말 99%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나 그래서 또 너무 진지해지고 이게 지금 전혀 진지하지 않고 너무 재밌고요. 강경래님이 진짜 너무 베테랑이세요. 방송이 너무 매끄러워. 29년 차예요.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우리 29년 차 네. 여기서 검색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초록 검색창에 여러분 황수경을 검색하면 황수경 씨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아나운서계의 레전드 황수경 아나운서는 몇 년도부터 아나운서를 시작했을까요? 와, 본인은 뭐 입사 정확하게 기억하죠? 정확하게 기억하죠. 연도는 네. 빼고 몇 월 며칠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사 연도는 정확하게 1월 1일이고 날짜는 오. 근데 이제 시험은 그 전에 해봤죠. 가을에. 그렇군요. 가을에. 네, 가을에 보고 그 다음 해에 입사를 네, 했습니다. 다음 해 입사 연도는 네. 네, 여러분 황수경 일을...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아나운서를 시작했을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황동일 님이 고상하고 우아하시지만 멘트 하나하나 빵빵 터지네요. 예능감 있으세요. 인정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부에는 여러분 더 빵빵빵 007 빵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제 성대모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죠. 네, 황수경입니다. 의외의 허당미가 있는 황수경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3부 끝에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할 텐데 초록 검색창에 황수경 검색하셨나요? 황수경 씨는 몇 년도에 아나운서로 데뷔했을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993년입니다. 네, 와 진짜 제가 그 시조새라는 얘기를 들을만 하죠. 아나운서실의 시조새 내지는 고인돌. 아니, 거의 나는, 화석 수준이에요. 요즘에. 아니 모든 문장에 다 후토크가 다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93년입니다. 보통 네 넘어갈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거의 뭐 시조새 등등등. 네. 우리 조상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정답 문자 한번 쭉 보죠. 네. 9933번님이 네. 벌써 방송일 하신 지 30년 다 되어가다니 나이가 30대이신 줄 완전히 진짜 파워 충전 네 부끄러워하셨어요 네. 8173번님 자, 1993년 13기 공채요 아니고요 19기 공채고요 자 오늘 수경님 목소리 덕에 라디오가 한층 더 고급스러운 것 같네요 귀호강 출근길입니다 저도 너무 네. 감사해요 19기군요 네 19기. 13기면 더 선배님이시겠네요 그렇죠 13기면 6년 이상 선배 네, 네. 자 3213 1993년이요. 자 아이들이 있어서 정신없는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게 되는 목소리 이것이 아나운서님의 내공이신가 봅니다. 너무 우아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니야, 진짜 진짜 진심. 네, 네. 우아하신 분한테 우아해서 우아하다고 했는데 우아하지 않아서 우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실패. 우아는 네. 이제 음악회가 만든 이미지가 크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이미지가 아니다.
그렇죠. 원래는 뭐 아예 제가 허당 허당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답 맞으신 분께 액상 네. 콜라겐 드리고요. 콜라겐 먹어야 할 나이죠. 아, 네, 잘 챙겨 드세요. 네. 자, 유임정님이 수경 언니 철업지랑 케미가 너무 좋아요. 크크크. 아, 우리 케미는 뭐 이미 아영에서 인정을 한번 받았고. 인정받았고. 네. 우리 둘이 프로그램을 하나 뭘 해야 하는데. 해야 되지 않나요? 아직까지 제안이 없네요.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자, 콜. 저희 미스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어디죠? 전 장군입니다. 장군. 우리 네. 박장군 씨 매니저죠. 자, 이렇게 두 분 좀 한번 콜라보레이션 해주시고. 네. 자, 진짜 아까 방송일 시작한 지가 아까 29년 이제 30주년이 되네요, 진짜. 아, 그렇죠. 뉴스부터 사실 국가 행사 VJ 특공대 네. 뭐 네. 열린 음악회 스펀지 등등 진짜 레전드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와,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하는 프로는 뭐예요? 뭐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의 그 청춘과 열정을 거의 다 바친 그래도 열린음악회를 아, 그렇죠. 네, 첫 손에 꼽게 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제가 20대 후반 한 27에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했던 프로니까 와, 나의 청춘이네요. 그치? 저의 젊음과 인생이 다 담겨있는 프로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열린음악회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네.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와 네, 잘 봤습니다를 하셨는데 네.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이 멘트가 처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대본이었어요? 사실 그 이게 뭐 막 특별한 멘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행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게 제 톤의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잘 봤습니다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이게 VJ 특공대 관련 멘트거든요. 네. 그 VJ 특공대 영상물을 보고 나서 네, 잘 봤습니다 하는 요게 이제 네.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오버하게 된 게 이제 VJ 특공대가 시의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그날 방송을 위해서 보통 아침에 녹화를 해요. 네. 그날까지 현장 집중 취재를 하고 근데 너무 이제 핫한 이슈들은 그날 녹화 시간까지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상물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녹화하는 순간에는 내가 마치 그 영상물을 본 것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본 방송을 할 때 이제 그쵸, 편집해서 그쵸. 줄 거니까. VCR을 봤으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반응이 나올 때 뭐 이렇군요. 이럴 때 네. 나올 텐데 이건 아직 안 본 상태고 내가 상상을 하고 아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영상이겠다 싶어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본 상태에서 오바를 한 게 사람들 저 사람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가끔 네, 네. 이렇게 따당 네 저 뭐 음식물이 콸콸콸 끝났는데 네. 네 잘 봤습니다 정도인데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은데. 격하게 하죠, 격하게. 격하게. 그래서 정말 마치 본 것처럼 같이 에너지가 넘치게,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이제 강하게.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조미선님이 네. 셀프 디스 하시면서도 늘 다소곳 하신 게 너무 웃겨요. 은근히 본인 셀프 디스도 잘 하세요. 실수담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네, 이제는 뭐 제가 뭘 감추겠어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수경이 누나 이제 내려놔. 내려놔. 내려놓아야 더 웃긴다고. 네. 네. 안 내려놔도 웃겨요. 안 내려놔도 웃겨요. 어디까지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려놓으면은 좀 취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그냥 이제 본인 흉내를 좀 한 2단계 올려서 네, 황수경입니다. 네, 김영철의 파워FM 나왔습니다.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듣기에 거북하실까봐. 다시 그럼 우아함으로 돌아갈까요? 네네. 이제 코너 속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승현 씨가 여러분 스펀지 1대 MC였던 거 알고 계셨어요? 1대 MC 맞죠? 맞습니다. 와, 스펀지에서 가장 유명 컨셉이 뭐뭐는 네모다 였잖아요. 자, 이게 그 시작할 때 그때부터 했어요? 1대 때도? 1대 때 했죠. 자, 그래서 네. 레트로 컨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황수경의 스펀지. 황수경은 네모다. 자, 황수경 씨 맞춤으로 네모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네모 명제는 무엇일지 읽어드릴게요. 네. 황수경은 네모 천재다. 이 성대모사도 끝내주신데요. 아, 그래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못하는 게 없네 우리 영철 씨는. 약간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제 전공은 황수경, 김희애, 이영자, 하춘아, 성시경 이쪽인데 그래도 뭐 얼추 부전공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그렇습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네모 안에 어울리는 거 여러분 철가루도 자유롭게 던져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리는 무료인데요. 자 그렇다면 저도 몰라요 이거는. 황수경 씨가 생각하기에 네모 안에 어떤 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근데 암기력 천재 어때요? 근데 뭐 이건 암기 천재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암기력도 모든 대본을 여러분 다 외우시거든요. 혹시 발음 천재 어때요? 발음 천재. 네. 발음은 뭐 아나운서의 기본인 거니까 이걸 또 천재라고 붙이기도 부담스럽고. 방송 천재도 그러면은 또 그거는 세상에 방송 천재 정말 훌륭하신 방송 천재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수학 천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이 왜 이러세요? 자 그렇다면 네. 자 우리 박윤정님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천 얼굴 천재. 나 가려야 될 것 같아. 네 훅 가려주. 네 고개 숙여. 확수. 네. 아 제가 그거 했잖아요. 과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확수경 아나운서입니다. 선배들이 네. 저 얼굴만 보면 넌 고개 확수경. 확수경입니다. 네. 저도 갑자기 확 숙여지고. 아닙니다. 고개 뻔뻔하게 네. 들어주시고. 네. 김용환님은 황수경은 수다 천재다. 그동안 참은 거다. 요거는 조금 네 수다가 엄청나게 고팠는데 근데 방송은 사실 제한된 멘트만 사실 해야 하고 제가 했던 방송들이 예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조금 참았죠. 네. 자, 제한된 멘트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자 진짜 무슨 천재인지 여러분 물어볼까요? 네. 나 황수경은 자 본인이 해주세요. 네 상황 수습의 천재다. 와 이거 상황 수습의 천재다. 이거 와 이거는 약간 베테랑이라는 어떤 여유가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는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성실함의 천재라고 할까 준비성의 천재라고 할까 제가 사실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성실함의 천재는 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인정. 난 또 빠르게 인정. 빠르게 인정. 상황 수습 이런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상황 수습이에요. 이런 것도 상황 수습이고 이 제가 이제 뭐 큰 행사나 방송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긴장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색한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그야말로 수습이 불가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긴 거죠. 와.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등장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우리가 또 어색한 상황 못 견디잖아요. 못 참잖아요. 우리 또 블랭크 못 참잖아요. 그렇죠. 침묵을 못 참으니까. 말 걸고 뭐. 아 그래서 그 방송에도 그런 얘기 나왔군요. 네, 작은 네. 아버님이 말씀이 좀 없으시면 그럴 때. 네. 작은 아버님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소외되는 분들 또 잘 그렇죠, 챙기시고. 그렇죠. 맞네요. 우리 김영국님이 상황 수습 천재 맞네요. 방송 경력으로 다져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노하우죠. 타고난 것이 아니라 천재는 사실 타고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 일의 특성상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어서 철가루 우리 9297님이 네. 황수경 씨는 발음 천재 아니신가요? 발음 실수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안 틀리고 부르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하시긴 했는데 그죠? 그렇죠. 어제 공교롭게 또 어제 방송에서 그냥 나와! 나가셨잖아요. 덕분에 나도 나가게 됐어. 아 그래요? 황수경 씨 나와서 내 얘기 대박.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서로서로 품앗이하게 됐어요. 우리 세트인가 봐요.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자 그렇다면 모니터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요걸 네.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나요? 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네. 큐!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홍합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왕밤빵 그립다 그리워 와. 앞에가 조금 물렸어요 발음이 아침이라 입이 덜 풀렸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은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그냥 자책을 하죠. 생방일 때는 자책을 하고 녹화일 때는 감독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진짜 방송인으로서 결례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홍합이 아쉬웠어요. 아쉬운데로 지금 가야 네.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이쯤에서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네. 아까 말했던 윤두든 씨가 속한 그룹이죠. 윤두든 씨가 아까 흉내를 또 많이 내주셔가지고 네네, 고마우셨으니까 네네.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 노래 어때요? 좋죠. 이 노래 네. 또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노래 듣고 해서 코너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함께 하셨는데요. 진짜 노래처럼 오늘 하루 종일 얼굴 찌푸리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화이팅. 왜요? 왜 우리는 웃고 있을까 이걸 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난 하나도 안 웃긴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김현수님은 노래 나갈 때 조금 이제 얌전히 계셨는지 이제는 무표정도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순간순간 무표정일 때 좀 화난 것 같다고 얘기를 아닙니다. 많이 하시는데. 우아한 자태 보기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항상 차분한 황수경도 이건 못 참아 험한 말이 나오는 상황은 네모당. 자, 항상 우아하고 진짜 화가 없을 것 같은 황수경 씨가 욱하는 상황 자 있나요? 우리 조은영 님이 문자 보낼 때마다 자꾸 맞춤법 신경 쓰게 되네요. 크크크. 이런 건 잘 참으시나요? 맞춤법. 아, 아 이게 민감해요. 직업병이라 예민해서요. 실은 예민하세요.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럼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이 틀렸다고 해서 이걸 지적하거나 않는데, 그러진 않은데 우리 제가 긴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문자할 때. 그리고 이제 저도 보낼 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확인하고 보낼 때도 있고. 근데 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그거 스트레스예요. 그냥 맞아 맞아. 편하게 보내시면 돼요. 그렇다고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그러면 항상 우아하고 진짜 화가 없을 것 같은 황승현 씨가 욱하는 상황은? 자, 나 황수경이 해주시죠. 나 황수경이 못 참고 험한 말이 나오는 상황은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다. 아,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직업병이에요. 네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좀 예의를 안 갖추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상처가 될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못 참죠. 그러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럼 지금 아이가 지금 아 아이하고 있을 때도 좀 이런 경우가 있죠. 어어. 이제 아이가 저희가 둘인데 네. 이제 큰 아이는 군대를 가고 근데 둘째는 중학생인데 세상 모든 이들이 무서워하는 중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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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중2거든요. 문쾅 닿나요? 문쾅 닿죠. 밥 먹었는데 먹었다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배 안 고프다 했잖아. 약간 아 진짜 그런 왜들 그럴까요 중2 때?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게 얘기하던 아이가 이제 갑자기 또 급변을 하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고은아님이 딸들은 가끔 엄마랑 살벌하게 다투는데 황 아나님 어떤가요? 아까 아우 저도 예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엄마 지금 처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톤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때요? 우리 철가루 0128번님이 네. 황승영 아나운서님의 최대 험한 말이 미치지 않았어? 라고 하셨는데 그거 듣고 저 빵 터졌는데요. 아직도 안 일어났다니 미치지 않았어? 요거를 모닝콜 해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아. 아직도 안 일어났다니 미치지 않았어? 요거 그대로 하면 될까요? 화를 담아서. 네. 아직도 안 일어났다니 미치지 않았어?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럴까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이한테도 미치지 않았어? 아이한테는 그런 표현을 사실 잘 안 쓰는데 뭐 야, 너 왜 이러니? 뭐 이런 거는 하죠. 너 진짜 이럴 거야?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네. 그러면 박지영님이 황수경님의 인생 최대 일탈은 뭔가요? 머리에 염색 한번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머리 염색은 두 달 만에 한 번씩. 뿌염도 하나요? 뿌염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흰머리가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게 방송하기 위해서 살짝 이제 브라운 톤으로 바꾸기도 하고. 오늘도 약간 브라운 톤이네요. 염색하신 그쵸? 거네요. 네, 염색한 거죠. 솔직한 우리 황승기 아나운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내용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황수경의 의외의 반전 매력은 네모다. 자, 황수경의 의외의 반전 매력 아까 살짝 허당기 있다는 거 이거 뭐 저도 읽고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또 네모를 바로 채워주신다면요. 네, 황수경의 의외의 반전 매력은 애주가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나왔잖아요. 저 황수경 선배님이랑 친구분들이랑 우리가 위스키를 마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제가 오버가 아니라 영철 씨는 어떤 위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아, 그렇게는 안 했다니까. 어떻겠죠? 오리지널. 영철 씨, 위스키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설마 그 자리에서 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뭐 어디 그런 표현은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술이 세서 놀랐어요. 그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나는 약간 취기 걸려서 저 이제 간다고 했는데 용철 씨 또 우리 또 만나요. 그런데 발음이 술이 취했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세죠 진짜.
아, 센 편이에요. 오. 세고 그리고 사실은 취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특징이 얼굴색이 잘 안 변해요. 좀 하얗게 질리는 스타일. 빨개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좀 안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따라주시죠. 예, 그런 편이고. 의외로 아, 애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전한 아침 방송에 술 얘기해도 괜찮아요? 의외의 반전이니까. 아. 저도 술 센 편이니까. 뭐 술 마신다고 했는데. 그 영철 씨 술 잘 드시죠. 뭐 우리가 뭐 쉴 수다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 의외의 반전 매력에 우리가 지금 애주가가 나왔는데 네. 혹시 이거 어때? 예능할 때 네. 우한 모습 말고 반전 매력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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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아이돌처럼 카메라 보고 볼 하트나 요즘 네. 홍순이 포즈는 거 가능하신가요? 아 근데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역하게 생각하지 아니 전혀 전혀 아니 지금 뭐 너무 다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항상 뭘 한 번에 안 해. 아 좋아요 없고 혹시 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누가 되지 않는다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 네네.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응? 뭘 중에 하나? 뭐, 어디 보고? 영철 씨 보고? 이쪽 보고요. 네. 하나 둘 셋. 부담스러워. 광고 듣고 올게요. 3855번님이 애주가의 예능 천재 크크크 평소 우아한 이미지로만 알고 있다가 빵빵 터졌어요. 인간적인 매력장 황수경 아나운서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태님이 네. 황수경님 자주 나와주세요. 무한매력 소유자이십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사연도 함께 연기해주세요. 오, 다음에 이제 또 나와주실 수는 있죠? 아, 그럼요. 언제든. 네, 한번 꽁트 네. 연기 한번 같이 해봐요. 아, 연기가 약한데. 에이. 연습하고 준비되면 얘기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조미선님도 아침부터 오디오 꽉꽉 찬 방송 잘 보고 있네요. 고정 가자. 아, 이거 회의 한번 해볼게요. 본인만 되신다면. 아침에 또 메이크업하고 드레스경 입고 오셔서. 네. 아, 네. 꼭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고 지금 제 친구가 문자한테 줄리아 로버츠 닮았다고 지금. 아, 정말요? 그 느낌이 있네요. 예. 줄리아 로버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오늘 감사하고요. 끝 인사 신나게 함께 할까요? 그럴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수경이는 이제 셧업. 에러 에러 에러.